됐어 형님. 좌회전 좌회전. 어, 지금 짱돌 밟았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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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냈다. 이겨냈다. 야. 내일 아침 대관령의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31도, 서울은 영하 21도까지 낮아지겠습니다. 왔잖아. 네. 근데 지금 어저께 우리가 되게 힘들게 올라왔던 구간이 있어. 어른대가 있어. 네. 근데 거기 아마 차가 슬라이딩으로 미끄러져서 강으로 곤두박질 칠 거야. 어. 최대한 안전하고 스무스하고 부드럽게. 네. 이제 넘어가면 우리는 이제 끝난 거야, 캠핑.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출발. 벌써부터 슬라이딩이. 와. 지금 브레이크 잡은 거야. 어. 와, 저기를 지금. 이런 데는 그냥 올라가는데. 와우! 형, 영화 같았어요, 진짜. 진짜? 예, 네. 어. 와. 야, 나 어른지 몰랐어. 아, 진짜로요? 어. 와. 이 옆에, 거기. 공간은 많아요. 많아? 예. 네. 거기를 잘 봐줘야 돼. 예. 약간 형도 걱정 좀 했었어요? 어, 많이 했어요. 야, 이 등산보다 이거는 하산이 더 힘드네. 하산이 더 힘들어. 집에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막 빨리 내려가는 사람이 이쪽 있거든? 예. 사실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야. 아. 진짜 더 천천히 가야 돼. 더 천천히. 그냥 웃음이 나오네. 뭔가 잘못되잖아. 예. 그럼 이걸 어떻게, 이거 포크레인 불러야 돼. 아, 난코스가 점점 온다. 사실 이런 날씨에 캠핑 온다는 자체가 미친놈이야. 예. 야, 이런 미친 짓은 절대 하지 마세요. Don't try this at home. 이게 뭐야? 절대 따라 하지 마세요, 집에서. 형이 좀 미끄러진다는 데가 저 앞이에요? 어, 저 앞인데, 네. 내리면 그 타이밍을 놓치거든? 차라리 네. 미끄러지면서 자연스럽게 올라타야 되거든? 네. 저기다 꼬라 박을 수 있단 말이야. 와, 미치겠다, 이거, 진짜. 와. 역대급이네, 역대급. 와. 내려가서 여기에 지금 이게 얼었잖아, 이게. 여기. 어, 여기. 여기 얼음이 이렇게 물로 붙어가지고 천천히 와서. 아, 여기도 다 얼음이거든. 형 생각에는 미끄러져서 저기를 박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지, 계속 밀릴 것 같은 거지. 보러 갈까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 원래 우리 캠핑했던 곳으로.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와서 크게 돌아서 아예 물로 빠져야 돼 나는. 네. 브레이크를 밟으면 무조건 컨트롤이 안 되고 여기서 천천히 가서 물로 그냥 쑥 들어가야 돼. 오케이. 자, 화이팅입니다 형님. 오케이 오케이. 저기 위에서 보자. 네. 저기 여기만 강만 건너면 끝나. 와씨.
와. 됐어요, 형님. 짱돌 있다고요? 아, 지금 짱돌로 가고 있어요. 좌회전, 어, 지금 짱돌 밟았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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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호! 성공했어. 아,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쉽게 내려왔어. 그러니까요. 어, 심장이 쫄깃쫄깃한 거 알지? 아니, 보고보다 더 쫄깃쫄깃했어요? 그 보고는 될 것도 아니야.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잘못될 경우에 네. 이게 들어올 수 있는 차량이 없어. 그렇죠. 경운기 아니면 트랙터 아니면 뭐 포크레인 이런 게 들어와야 와. 되는데 살벌하다. 저기를 솔직히 약간의 그냥 저기 꼬라 박으면 고립됐습니다로 더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를 0.1초 정도. 아, 진짜 생각했어? 예. 네. 아, 살벌하다. 나는 어떻게 하라고. 형 놔두고 스케줄 있다고 먼저 가기로 이제 또 어, 살벌하지. 와, 그러네. 너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 내일 스케줄 있잖아. 예. 네. 아, 이거 근데 하산 컨텐츠로 또 컨텐츠 이거 하나 나오겠네, 진짜. 와. 그 튜닝을 안 했으면 못 들어와요? 힘들지. 아, 튜닝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야? 튜닝을 해서 인치업을 했잖아. 바닥을 아. 높였잖아. 낮으면 다 하부가 닿는 거야. 아까 강 같은데 짱돌 같은 거 있잖아. 네. 다 닿는 거야. 돈값을 했네, 어쨌든. 우리가 꼴값은 했지. 오프로드도 너무 재밌어. 아. 근데 운전자도 약간 심장이 쫄깃쫄깃하거든? 네. 너 보조석에 탔을 때도 네가 쫄깃쫄깃한 게 느껴져? 아, 저는 솔직히 말할까요? 응. 뭐 고립됐으면 차라리 더 웃기겠다. 근데 원래 제일 어려운 거를 통과하면은 제일 쉬운 거에서 또 난간이 부딪힐 맞아, 수가 맞아.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긴장을 놓치면 안 돼.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다 데려가 줬어. 아. 와. 우와, 뭐야 이거. 와. 거만해진 것 같은데 지금. 어, 좀 거만해졌지? 어. 아, 근데 전성기 허무개그 느낌 났어요 지금 표정에서. 어, 근데 저기도 꽤 난 코스였네. 난 네. 그냥 약간 그러다가 어, 방심하면 안 돼. 그래서 천천히 왔어. 와. 자, 아, 뭐야 이거. 진돌아, 일로 와. 일로 와. 진돌아. 갑자기 점프해서 목을 물었지. 내가 별명했네. 진돗개였거든. 아, 닮았네요. 아, 황구랑 닮았어요, 황구랑. 그러니까. 이런 주름이 진돗개도 있어. 자, 아, 무사히 하산을 마쳤습니다. 아. 다음에 또 그, 보트 타고 할 때 또 한 번, 콜라보 한번 하시죠. 일단 이제 보트 있으니까 차이가 싫고, 네. 보트 탄 다음에, 네. 거기 소양호나 이런 데 오지 있잖아. 네. 아무도 못 들어가는 직구역 오지 있잖아. 네. 그런 데서 한 번, 진짜 기가 막힌 캠핑을 한번 하자. 한파 오지 캠핑, 대성공.
와후. 와후. 안녕하세요. 미키란트는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 제가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